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시백을 시작하는 것부터 이륙을 해서 순환고도까지 올라가는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을 힘나는 분들이라면 이제 푸시백 허가를 주는 동시에 추행의 치를 맞추라고 합니다. 날씨를 맑음으로 설정하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뭐 실제 날씨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서 영어 P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Q&A 치가 설정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백을 해야 되는데요, GSX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GSX를 불러주시면 되고, 아, GSX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 영어 시프트 P를 같이 눌러주셔서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P를 눌러주시면 기본 푸시백이 작동이 되도록 됩니다. 하도록 됩니다. 저는 내 GSX를 갖고 있기 때문에 GSX를 불러서 보겠습니다. GSX를 갖고 있으면 이게 지금 뭐 에러가 뜬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킹 브레이크거든요. 컨트롤 점을 눌러주시고, 아니면 여기 이게 파킹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클릭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FMC 여기 보시면 다시 확인 메뉴 들어가셔서 메뉴 FS Options 그라운드 커넥션에서 휠 초크가 단단히 풀려 있는지 리무브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Prepare for Pushback and Departure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누르시고 이제 밖에서 로딩이 되면서 토잉카가 오게 됩니다. GX의 단점이 GX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푸시백 할 동안 Hello, Captain. We're ready for pushback. 우리는 이제 엔진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미의 카테고리 메뉴가 거슬리신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여기 하이드 메뉴바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cking gear. 그리고 이 GX 이 초록색 바를 드래그를 하시다시피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자동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을 키려면 위에 오버헤드 패널에서 팩을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오프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릴레이즈 파킹 브레이크를 하네요. 그러면 점을 누를 수도 있고 그 키보드의 점 아니면 여기서 해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 클릭 그래서 먼저 엔진 키는 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끄셨다면 이제 엔진 스타트 스위치를 표시되는데 744 같은 경우는 3, 4번 키고 1, 2번을 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3, 4번을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엔진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게 된다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18에서 한 23 정도 사이가 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3, 4 하면 엔진이 켜지게 됩니다. 근데 엔진이 완전히 걸려진 걸 어떻게 확인하냐, 다 펼쳐졌을 경우에는 여기 불빛이 꺼지게 됩니다. 불빛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아까 계속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불빛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 2번도 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불빛이 딱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다시 여기 수치로 들어가서 18에서 23 정도 되면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18번이죠. 여기서 레버를 1,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GX로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꺾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불빛이 꺼졌죠? 그러면 APU를 꺼도 된다는 표시랑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 아까 계속 오토 옥스를 했던 거를 옥토로 또 바꿔 오른쪽 마우스 두 번을 해서 옥토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에 있는 여기 APU를 왼쪽 마우스로 오프를 해주신 다음에 APU 글리드를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APU가. 세 파킹 브레이크.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네요. 전 이번에는 컨트롤 점을 눌러서 Waiting your confirmation for good engine start. 굿 엔진 스타트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컨펌 굿 엔진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밖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디스커트를 해주겠죠. 토이카랑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배속을 한번 걸어보죠. 배속을 거는 방법은 여기 옵션에서 시뮬레이터 레이트 자기가 마음 드시는 스피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8배속으로 해볼게요. 아시죠? 이제 다시 어느 상태로 불러주겠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택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될 거 뭐냐? 여기 또 에러가 떴죠? Fuel pumps 3AFB AFT 위에 보시면 또 여기 에러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스라고 에러가 떴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아래 경고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조이스틱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32번 오른쪽 회초까지 택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헤딩 값을 8주로가 나와 있는 방향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주를 보면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죠.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 정도라 되겠다 하는 방향대로 한번 지으시면 됩니다. 차트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차트를 만약 나는 보기 싫다 하면 그냥 감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택싱 스피드는 25노트 이하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관제를 받는다면 이제 택시 이제 지시를 받을 때 어떤 유도로 가야 된다라는 택시를 받겠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관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도 이건 뭐 어두우면 켜야 되겠지만 선택사항으로 원래 실제는 켜야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상 그렇지 않으니까 뭐 택시 라이트를 여기 택시 라이트 있거든요. 택시 라이트, 런웨이 턴오프 라이트 이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엔딩 라이트는 아직이고요. 이제 랜딩 뭐 택시하면서 뭐 주변도 감상해주면 좋겠죠. 계속 택시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관제사가 바로 테이크업 뒤지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모 관계선 뭐 천천히 여기 앞에 지시해서 멈춰보죠. 멈춰서 파킹 브레이크 걸어주시고 이제 랜딩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택시 라이트는 다시 꺼주시고 이거 랜딩 라이트를 이번에 켜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선택 사항인데 마우스 왼쪽 마우스로 켜주시면 4개 다 켜주시면 되고 이제 뭐가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할수록 앞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트랜스폰더 스크랙을 찰리 모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찰리 모드는 TARA 모드여가지고 이 TARA가 찰리 모드입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스크랙과 찰리 하면 이 TARA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리냐면 마우스 휠로 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딱 당겨주셔도 됩니다. 뭐 왼쪽 어디 트래픽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패킹 브레이크 풀어주시고 자, 플랩을 내려가네요. 원래 플랩은 푸시백 다 끝난 후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좀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주고 다시 말씀드리면 플랩은 푸시백이 끝나고 내려주시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플랩을 풀지 않아요. 이제 이륙을 할 준비 되는데 스로틀을 그냥 쭉 밀어도 되고 아니면 먼저 조금씩 출력을 준 다음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토 스로틀 ATRM에서 나사가 있는데 이게 딱 마우스 가까이 대보면 토가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딱 눌러주시면 스로틀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익스피드 봤죠? 160노트. 그래서 160노트에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스로틀을 이 요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160노트 이륙. 이렇게 이륙을 하셨다면 이제 랜딩기어를 올려야겠죠. 랜딩기어 올릴 방법은 키보드에 G키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 기어를 왼쪽 마우스로 해서 왼쪽 마우스가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로 두번 클릭해 주시면 업이 됩니다.
맞춰주시고 이쯤에서 오토바일러스 한번 펴볼까요? 오토바일러스는 여기 이제 오토바일러스는 이제 C 가운데 거를 킨다고 한다는데 저도 C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만 피트 이하에서는 250노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버튼을 돌리지 마시고 눌러보시면 이게 숫자가 뜨게 됩니다. 저는 140노트로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지금 플랩을 좀 올려드리죠. 플랩, 그래서 5. 플랩은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올라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륙을 했다 치면 여기 LEGS, 네거스를 눌러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는 VNAV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플랩은 한 번 더 올려주죠. 플랩은 0까지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륙을 했다 치면 이제 요 정도 시간 되면 이 랜딩 기어를 마우스 왼쪽 마우스 눌러서 오프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제를 받다 보시면 cancel level description 또는 cancel artist description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도 제한을 해제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AAT, altitude를 휠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 그냥 평면 이 버튼 이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클릭해 주시면 고도 제한이 24,000까지 풀려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5, 10, 20, 40, 80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주막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40 정도로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를 봤다가 뭐 다이렉트, 불티라고 관제 나오면 불티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네버스 페이지에서 넥스트 페이지 불티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불티 눌러주시고 이게 프리 이게 PREV 페이지 이건 전 페이지입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 불티라고 나오면 맨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 뭐 젠디 젠디 다음에 불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fter SS72를 이제 포네티코드 이름을 Sierra Sierra 722 after Sierra Sierra 722 tract Vulti 하면 이 7772를 지난 다음에 Vulti로 다이렉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Vulti를 찾으셔서 Vulti가 여기 있죠. 이 Vulti를 왼쪽 마우스로 이 Vulti 왼쪽 버튼 찾으셔서 722 아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XEC 불빛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을 보시면 여기 더 축소를 해볼까요? 불지로 지금 다이렉트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피트가 지났죠. 만 피트로 지났으면 랜딩 다이렉트를 오른쪽 마우스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레버를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고 만 피트가 지나면 보통 이제 CPL 사인은 오토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 전원이 그 오프 CPL 사인 오프가 되기에 저희 비행기 그래도 지금 12,000을 지나버렸네요. 만피트가 지나가 만피트 이상은 250노트 이하로 주제된다는데 만피트가 지났으니까 이제 고도 제한을 또 풀어줘야겠죠. 아니, 속도 제한을 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평평면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비행기 333노트까지 올라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주변 관객도 한번 봐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시점 애드온을 체이스 플랜스 타고 있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지만, 뭐 기본 시점을 쓰신다면 SA를 중심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SA. S가 이제 체이스 플랜스면 이게 외부 시점이라는 거고, 뭐 S를 또 누르게 된다면 뭐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A는 이제 요렇게 다 이렇게 요런 시점, 뭐 이제 이게 내부에서 자리가 옮겨지는 쪽, 뭐 밖에서는 뭐 기내 여기 봐 날개부를 볼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에러가 떴죠. 이제 이렇게 지우려면 여기 STD라고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러면 STD. 이 STD는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14,000, 이제 트랜지션 만 미드급 메이커 같은 경우는 18,000 이상에서 켜주고 꺼주시면 됩니다. 트랜지션 알티튜드 전이 고는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차트나 그외 정보를 이용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관제를 한번 또 해볼까요? 뭐 애프터 불티가 아니라 이번에 그냥 아까 불티 했으니까 애프터 했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해보죠. 관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콜사인 나고 디렉트 불티, 프로시 디렉트 불티 하면, 아 불티가 아니라 도톨 하면 파로선, 도토를 찾고 도토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위로 가져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제문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애프터 불티 프로시 디렉트 도토 하면 불제 아래로 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관제가 디렉트 도토를 했으니까 그냥 불티 바로 위에 그냥 이 처음 픽셀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ESC 불빛이 왔으니까 눌러주시고 하면 이제 다이렉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 고도까지 4,000피트 정도 나왔네요. 그냥 관제사 이런 말도 할수 있습니다. 뭐 스피드 시시인데요. 뭐 콜사인 나오고 increase maximum speed 또는 increase maximum forward speed 라고 나오면 지금 maximum forward speed 한360노트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평면을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마우스가 지금 누르라고 지금 되어있죠. 휠로 360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maximum speed 아니라 뭐 increase 뭐 speed 뭐 increase speed 350 knots 하면 맥시멈 스피드는 아니지만 350노트까지 올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reduce speed 뭐 330 knots 하면 330까지 내려주면 됩니다. 저는 좀 빠르게 가기 때문에 빠르기 위해서 맥시멈 스피드까지 올려도 된다는 지시를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360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순환고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햇빛이 짱짱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고도가 거의 다 왔다고 하면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네모 칸에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000 순환고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